파괴라고 하고 초대 대통령 묘지를 파야된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왜 여러분 자신은 애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서 목숨 걸고도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고 저희들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도움이라는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파괴시키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지속하도록 해서 안 되고 그 방송국 자체도 어쨌든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제는 우리가 불시청하겠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이것만 우리가 편찮은데 안 될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애국애족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두 번째 축하는 우리 우남 이승환 박사님 전직 발간 위원장이신 우리 이규학 감독님과 그리고 많은 교수님 또 우리 편찬위원 발간위원 이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제는 막 휘둘려서는 안 돼요. 이게 이제 전집이 한 세 번 정도 퍼져나가다 보면은 벨소리가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규학 감독님이 분명히 목숨을 걸더라도 담대하게 아주 뜻하게 난 나갈 걸 알아요. 만약에 그 목숨 하나가 모자라면 나도 같이 붙일 테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굴하지 말고 철저하게 모든 일을 해나갈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남 이승만 전집 1차분 발간식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왜냐하면 사람은 천시 때를 잘 만나라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2019년이에요 이처럼 영원히 하나같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보니 4월 4일이에요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사명을 다하면은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는데 4.4보태니까 8이에요 분명히 팔자가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런데 공교롭게 또 오후 4시에요 4가 4시에요 그럼 3, 4, 12 12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파 12지파 신약의 12 제사 이와 같이 된다니까요 이것은 이 발간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한국과 세계를 그냥 뒤덮는 그런 전집이 되어서 모두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지는 나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기점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